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고 말을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무엇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지 그 목표를 제시해 주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그들의 지식과 지혜에 가득하게 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 때 그 사람들의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같은 목표로 설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지식과 지혜에 가득 채우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 자기 지식과 지혜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묵상해 보셨나요? 그리고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도와드렸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도와드렸나요? 바울은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골로새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가시기를 기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바울의 목표를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가져야 할 목표로서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더욱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중에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내 지식과 지혜 속에 새기고 더불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로 세워져 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시지요. 바울은 12, 14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살펴보았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넘쳐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날 것 같아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내어 옮긴 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될 것이고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아버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는데 누구를 통하여 옮겨놓으셨다고 했죠? 아들을 통하여 옮겨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아들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아들에 대하여 부연 설명해 줘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아들은 이런 분이다.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큰 일을 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한 다음 아들이 왜 그런 분인지를 소개해줘요. 그 중에 16절, 17절은 만물을 상대로 아들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주고 있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를 상대로 아들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러니까 15절에 아들을 일반적으로 소개를 해준 다음 그 소개한 아들이 16절, 17절 세상과 세상의 모든 만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18절, 20절은 교회와 그 아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했는데요. 그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는? 아들은 어떤 분인가요? 동사는 하나예요. 이다. 이것은 신학입니다. 명제죠. A는 B다. 명제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변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리예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어떤 분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만물과 연관지어서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누구는? 이 땅에 오셨던 아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소개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15절 전반부의 말씀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형상이란 어떤 의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형상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게 해주는 어떤 것, 그걸 뭐라고 한다? 형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말이 원래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어떤 단어냐면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아이콘. 영어로 번역하면 이미지, 더 이미지. 아이콘. 아이콘이 뭐죠? 여러분, 요즘 디지털 시대라서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을 딱 펴면, 켜면 뭐가 나와요? 아이콘들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해요. 전화기 모양을 누르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전화를 걸 수 있어요. 편지 봉투, 요 모양의 아이콘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해줘요? 문자 보내는 기능. 지구이 모양의 동그라미에 하얗고 파란색으로 지구 모양이 그려져 있으면 그건 뭐? 어떤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주는 아이콘. 아이콘이란 그 어떤 이제 기계적으로 말하면 컴퓨터 공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말하면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우리에게 한눈에 보여주는 하나의 아이콘, 그림, 그것을 아이콘이라고 해요.
또 어떤 경우에 아이콘이라고 하느냐면 유럽 쪽에 가면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을 대표하는 마크가 있습니다. 문양이 있죠. 그 문양을 보면 아, 이 문양은 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 비품이나 이 물건들은 그 집 것이겠다라고 알게 돼요. 그 집을 대표하는 어떤 그림, 그것을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을 키우는 집에 가면 말에다가 말 엉덩이나 이런 쪽에다가 뭘 찍어요? 마인이라고 그러나요? 도장을 찍어요. 쇠도장을 찍어요. 불도장. 그 모양을 보면 아, 이 말은 어느 집의 소유였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서 알 수 있죠. 그런 것을 아이콘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을 사람 눈에 보이도록 작은 그림이나 또는 어떤 한 사람, 대표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줄 때 우리는 그것을 형상, 아이콘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내놓으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죠.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누구의 형상이 있었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죠.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만원짜리 지폐에는 누가 그려져 있어요? 세종대왕인가요? 네. 세종대왕이 아이콘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건 만원짜리. 숫자를 몰라도 사람 얼굴만 보고도 만원짜리라는 것을 짐작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콘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이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렇죠.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때 우리를 무엇을 따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나 모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생김새? 하나님도 예수님처럼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그렇게 생기셨다? 그 생김새를 생각하게 될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형상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 생김새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긴 것으로 한정을 해버리면 보는 것이 제한되잖아요. 우리는 뒤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이 앞에 두 개가 달려있어서 뒤는 볼 수가 없어요. 고개를 돌리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 방향으로 직시하는 한 뒤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와 같은 생김새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본문 속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앞에서 살펴봤죠. 13절, 14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내어 옮기려고 애쓰시는 분. 하나님이 짐작이 되시나요? 생김새는 떠오르지 않아도 우리를 안 좋은 데서 좋은 데로 옮겨 살게 하고자 애쓰시는 분. 하나님이 짐작이 되시나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생김새를 보여주는 형상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면 아들도 마찬가지로 형상이니까
흑암의 권세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좋아하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 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매우 좋아하셔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는 거짓과 속임과 음행과 사기와 분냄과 욕심과 탐욕과 온갖 우리가 생각하는 좋지 못한 것들이 가득한 나라예요. 그러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요? 사랑과 기쁨과 섬김과 희망과 자비와 양선, 충성, 절제, 온유 등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한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흑암의 권세를 싫어하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들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이콘.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왜 한국 사람처럼 안 생기셨을까?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나 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왜 남자로 오셨을까?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나 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자든지 여자든지 유럽 사람처럼 백인이든지 또는 아프리카 사람처럼 흑인이든지 아시아 사람들처럼 황인종이든지 인종과 상관없이 남녀 차별 없이 노소 차별 없이 병들고 건강함 차별 없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아이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 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죠.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제가 하는 행동은 곧 누가 하는 행동?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있어요. 자식을 보면 아버지를 알아. 또는 아버지를 보면 자식을 알아. 그만큼 부자 간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얘기겠죠. 형상과 본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부자 간은 그래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형상으로서 예수님과 본체로서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만나 뵙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날마다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사진 걸어놓고 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행동하신 것,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 성경 속에 담겨 있으니 그 성경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죄 가운데 빠져버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보내주신 그분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행동, 생각, 말씀 그런 것들을 살필 때마다 그분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요한복음 묵상하고 계시니까 아시죠? 5장에 넘어가면 38년 된 병자, 스스로의 몸으로는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여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환자,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분을 찾아가시고 그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지. 그런 주님의 자비를 묵상하게 됩니다. 남들의 도움을 받거나 경쟁력이 있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도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불러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으며 그렇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감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셨다,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먼저 나셨다. 1, 2, 3, 4번이 있는데 1번이다. 그런 얘기일까요? 유권사님, 자녀들이 세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따님이 세 분이라고 들었죠. 1번 딸, 2번 딸, 3번 딸. 그 먼저 났다는 얘기일까요? 여기 먼저 났다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먼저 난 자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뭔가 본질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압류, 숨겨놓았다. 숨겨놓아서 비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압류 또는 은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먼저 났다는 이 단어에다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뭔가 뜻을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일까요? 같은 바울이 쓴 로마서 8장 29절에서 대표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먼저 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대표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행정부의 수반은 누구죠? 대표는 누구죠? 대통령이죠. 선출직이에요. 시험에서 선출직 말고 시험 쳐서 공무원 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지? 선출직이라 그러지 않고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놓은 대표, 행정부의 수반, 그 다음에 시험을 쳐서 행정부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 그들의 수반이 이제 대통령, 대표예요. 먼저 된 자라고 할 때 그 먼저 된 자는 대표를 뜻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또 은유적으로만 뜻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먼저 나신 일을 수식해주는 앞에 부사구가 하나 있어요. 뭐죠? 모든 피조물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나는데 그 모든 피조물들의 제일 1번으로 나신 분, 그런 얘기일까요? 그렇다면 문제가 돼요. 예수님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읽어보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16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창조하셨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피조된 만물들 중에 1번 피조물,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대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의 대표가 될까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 우리말로는 보다라고 비교급으로 번역해뒀지만 원문을 보면 소유격이에요. 무엇 무엇의 먼저 나시니, 그런 뜻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은유법을 쓰고 있다 보니까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18절에 보시면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18절을 보실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대조가 되니까 그 뜻을 찾아내기가 쉬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어떤 뜻일까요? 부활하신 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1번으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부활을 해야 돼요. 그 부활할 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대조가 됩니다. 지금 15절에서 살펴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먼저 나시니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가 대조가 돼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자들의 대표 아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럼 뭘까요? 죽을 자들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신 대표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죽을 자들,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은 우리들을 살리려고 죽을 자들을 대표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는 대표자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죽으셨지만 여기 앉아계시는 권사님, 여기 계시는 집사님, 여기 계시는 성도님, 우리 청년들, 아가들 이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단어를 썼나요? 모든 피조물에 먼저 나시니라는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가까운 문맥 18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먼저 나시니가 같은 단어거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실 대표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요셉을 찾아와서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은 뭔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어떻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분으로 이 땅의 대표자로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 이제 어떤 분인지 두 가지로 바울이 소개해 주셨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나요?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이콘,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면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살펴요? 예수님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안 보이니까. 네,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 그 속에 예수님의 행동이 담겨져 있으며 그 속에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생각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선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셔서 우리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대표자, 죽을 자들의 대표자이십니다. 나중에는 부활한 자들의 대표가 되기도 하시지요.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음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를 배려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피조물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려고 하시는 참으로 존귀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이시며 또한 우리 모든 죽을 자들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실 그분임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소개해준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될 조건으로서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마음속에 새겨보았으니 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